이 배치는 2014년 당구 세계선수권 결승전 브럼달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경기에서 최성원 선수의 40점 끝내기 배치입니다. 브럼달 선수가 선공이면서 39점을 득점한 상황에서 이 얇게 치는 뒤돌리기를 성공했는데요. 얇은 두께는 어떻게 치면 잘칠수 있을까요? 우선 이 배치를 보고 빨간 공의 왼쪽으로 옆돌리기 길게 5 쿠션, 빨간 공의 오른쪽을 얇게 비껴치기로, 또 노란 공의 오른쪽을 두껍게 끌어쳐서 앞돌리기 3 쿠션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습해 보면 아시겠지만 모두 키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상대 선수는 마지막 1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브럼달 선수죠. 어설프게 키스를 내서 브럼달 선수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브럼달 선수와 후구를 겨뤄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성원 선수의 선택은 뒤돌리기를 아주 얇게 치는 것이었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얇게 잘 치는 것이 최선의 공략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얇게 치는 나만의 요령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얇게 치는 요령이 다를 수 있지만 얇게 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내 공과 일족과의 거리, 회전의 종류와 양, 그리고 큐의 기울기, 그리고 큐 스피드 등에 따라서 일정한 스트로크와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쳐야 얇은 두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게 치고, 어떨 때는 큐를 뭐 세워서 치고, 이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얇은 두께를 내가 필요할 때칠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